2.5호나 3호는 애초에 감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애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대만 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릴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4년형 시보그 100J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상품을 리뷰할 때 세 가지 스탠스가 있거든요. 진짜 별로여서 사지 마세요 라는 스탠스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로 좋은데 의외로 가치를 많이 못 알아봐 주셔서 더 열의를 갖고 소개하는 그런 스탠스가 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냥 내놔도 잘 나갈 것 같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서 말 그대로 제가 그 버스를 타려고 리뷰를 하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보그 100J 같은 경우는 그 세 번째 타입이 될 것 같아요. 판매가가 80만원을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네이버를 검색해보시면 판매량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만큼 구매에 앞서서 확신이 필요하신 분, 또 소형 전동릴이 필요하신 분, 아니 나아가서 전동릴 자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조금 곁들여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 24 시보그 100J, 참고로 좌핸들은 100JL입니다. 시보그라는 것은 이제 다이와에서 나오는 전동릴 라인업 중 가장 상급의 라인업이에요. 시마노의 비스트마스터와 같이 비교되곤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다이와 시마노는 절대 가격대를 비슷하게 내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계단식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소매 단계에 와서는 가격대가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가 기준으로 보면 항상 비스트마스터가 시보그보다는 조금 더 비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마노 비스트마스터의 한 단계 아래급이 포스마스터인데 이 포스마스터와 비스트마스터 사이긴 한데 조금 더 비스트마스터에 가까운, 그리고 거기랑 조금 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모든 상품에는 소비자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리고 판매자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캐치들이 이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 릴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최경량 375g 에어 몬스터. 여기서부터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무게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이죠. 물론 다이와 사상 375g이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전동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전동릴을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375g, 말 그대로 300g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레오브리츠 150을 비롯해서 웬만한 일본산 소형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400g이 무조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75g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벼운 베이트릴 150g 이내로도 나오고 있다 보니 이 전동릴 그들의 세상 속에서는 정말 가벼운 게 많지만 평생 베이트릴만 써오시던 분들한테는 무게감이 안 느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비교 대상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바낙스에선 330g짜리 전동릴도 나오기 때문에 와 375g 무게 미쳤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330g짜리 바낙스 릴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표현 방식이 회사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만큼은 객관적이고 통일된 수치를 위해서 먼저 설명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전동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위가 여기 보시는 최대 드랙력인데요. 이 최대 드랙력이 뭐냐? 단순하게 릴 드랙을 꽉 잠그고 그리고 표준 권사량만큼 라인을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줄을 당겼을 때 드랙을 치고 나가면서 줄이 풀리는 시점의 최대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보그 100J 같은 경우는 7k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릴에다가 권장 라인, 예를 들면 1호 300m를 감아놓고 그 다음에 기구를 이용해서 당겼을 때 7kg에서부터는 드랙을 차고 줄이 풀리더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전에서 이 무게감을 체감하려면은 드랙을 꽉 잠그고 스프를 안 잡고 그 상태에서 선상에서 이렇게 드롭봉을 할 때 줄이 풀리지 않는 최대한의 무게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때문에 이 무게 이하는 거뜬하게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위 하나가 시마노에서만 사용하는 단위로 나오는데요. 바로 실용 권상 지구력입니다.
이거는 여기 최대 드랙력하고는 조금 다른 단위인데요. 최대 드랙력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실제 체감하기는 더 좋은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드랙을 꽉 잠그고 100m 수심에서 무게추를 끌어올릴 때 드랙을 치고 나가는 거 없이 수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최대 무게라고 합니다. 즉 여기 비스트마스 2000번 같은 경우는 9.5kg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100m 수심을 뭐 조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최대 드랙력이 물 밖에서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거라면은 이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실용 원상 지구력 같은 경우는 물의 저항 등을 고려해서 실제 안정적으로 테스트한 수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수적인 만큼 신뢰도는 더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권상력이라는 수치 또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또 다이와에서만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모터의 출력 그리고 기어비 등을 고려해서 스풀에 걸리는 최대 토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라고 보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물가에서 그런 드랙력을 맛보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의 전동릴들끼리 나란히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모터의 출력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낙스에서는 맥스 파워라는 단위를 많이 표기하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 수치는 방금 말씀드린 최대 권상력, 즉 기계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토크값 하고 비슷한 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급 100J의 최대 드랙력은 7kg입니다. 사실 무게도 무게지만 이 작은 일에서 7kg이나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아마도 부실이 방어를 제외하면 빠가급 참돔도 무난하게 제압 가능한 수치이지만 어디까지냐, 이게 최대 드랙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kg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전동으로 100m 수심에서 쭉쭉 끌어올리는 랜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와 전동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번, 200번, 300번, 500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이와 100번 전동릴 같은 경우는 합사 1호가 300m 감기는 릴입니다. 200번 같은 경우는 2호가 300m 감기는 전동릴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소형릴의 영역이죠. 그리고 약간 중형으로 접어드는 300번부터는 400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번은 3호 400m, 400번은 4호 400m, 500번은 5호 400m가 감기는 릴입니다. 물론 메인호스 기준으로 가늘어지면 더 많이 감기고 굵어지면 덜 감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시마노 전동릴은 조금 헷갈려요. 다이와 같은 경우는 전동릴이 직관적으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매칭이 쉬운 반면에 시마노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와 100번하고 시마노 몇 번하고 비슷한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이와 100번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시마노 400번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와 200번은 시마노 600번하고 비슷한 권사량을 보입니다. 그리고 300번 같은 경우 약간 중형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영역에 있는 300번 릴 같은 경우는 시마노 기준 1000번, 그리고 400번 같은 경우는 2000번,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500번 릴이 시마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000번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15급 100J잖아요. 100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사가 1호 300m 감긴다. 반대로 이제 조금 더 굵어지는 2호가 150m까지 감기기 때문에 생활낚시 전반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00J, 200J에서 이 J가 뭐냐, 바로 조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다이와만의 레버 디자인인데요. 요 가운데 보시면은 레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릴 하면은 뭐 핸들 쪽에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왼손으로 잡고도 이렇게 릴을 조작할 수 있고, 반대로 오른손으로 릴링을 하면서 급하게 릴링을 조작해야 될 때 양손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이 가운데 있다라는 이 시스템의 특징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써보면은 꽤 매력적이에요. 이 선상 루어 낚시용 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들고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들고서 로드를 잡은 손으로 들고서 릴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오른손으로 릴링을 하면서 이걸 어시스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크린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전동릴이라기보다는 수심 체크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한 체급 위인 15구 200J나 경쟁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포스마스터 200 시리즈가 파워핸들, 더블핸들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한 반면 15구 100J 같은 경우는 더블핸들 한 종류로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핸들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별도 튜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워낙 블랙블랙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출시했던 여기 보시는 15그 300MJ와 같이 레드와 골드 조합 이거 어떨까 싶었는데 무난한 게 역시 좋은 건지 15그 200J와 너무나도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비는 5.1대 1이고요. 물론 전동으로 감아 올릴 때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수동 릴링 시에는 제법 묵직하고 견고한 릴링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는 13개로 최상급 전동릴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페라이트 코어. 여기 이제 보면은 페라이트 코어가 두 개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릴 대부분에서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부품이 포함이 되는데요. 한국 전파법에 따라서 KC마크 인증에 따라서 장착이 되는 부품인데요. 근데 이게 은근히 실사용할 때 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 무게 자체도 늘려놓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릴이 아무리 가벼워도 케이블로 인해 무게감이 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100J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케이블을 들어놓았는데 얘네들이 또 에어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70g 이렇게 페라이트 코어가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g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4년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기 때문에 모터부터 하우징까지 정말 좋은 기술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감 가능한 외관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15그 200J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기존의 15그 200J를 사용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거를 구매해야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15그 100J가 어떠한 차이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무게예요. 375g 15그 100J에 비해서 200J 같은 경우는 더블핸들 기준으로 385g입니다. 아무리 손이 감각이 무디라고 하더라도 100g 정도 차이는 느껴지거든요. 제품을 파지를 해보면은 제 손이 진짜로 크거든요. 진짜로 큰데 실제로 딱 잡았을 때 한 손으로 움켜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15그 100J 같은 경우는 마치 베이트릴처럼 한 손으로 딱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지를 이렇게 꼭 릴을 움켜쥐고 낚시를 하진 않잖아요. 다만 장시간 들고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무거운 릴 같은 경우는 원핑거, 투핑거로만 하지 않아요. 릴이 작으면은 쓰리핑거 내지는 릴을 완전히 감싸지는 포핑거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릴이 크면은 애초에 이런 파지법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릴이 작으면은 다양한 파지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힘 차이는 제법 납니다. 200J 같은 경우는 최대 드링력이 10kg으로 100J의 7kg을 훨씬 상회합니다. 물론 대형 어종, 부실이 방어 같은 대형 어종을 겨냥하기에 10kg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어 낚시라든지 다양한 생활 낚시 어종에 좀 더 폭넓게 대응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5구 200J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게 10만엔이 넘어가는 15구 100J에 비해 8만엔대라는 이게 출고가 기준입니다. 8만엔대라는 좀 저렴한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깨알 팁인데 15구 100J는 아까 페라이트 코어 덕분에 가벼워진 170g의 케이블 무게를 보이는 반면 이 15구 200J 같은 경우는 구형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지 아무튼 페라이트 코어가 없어요. 근데 케이블은 동일한 걸 쓴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블 무게만 쟀을 때 129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릴과 케이블의 무게를 합치면은 오히려 포스마스 200보다 15구 200J가 릴이 100g이 더 무겁거든요. 근데 케이블까지 같이 고려해서 실제로 달아서 체감을 해보면은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케이블 무게를 합치면 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더라도 가볍고 힘 좋고 그런 일을 찾는다면 역시 15그 100J가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힘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시면은 15그 200J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마스터 200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15그 100
제일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일이 포스마스터 200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더블 핸들 기준으로 이게 385g이거든요. 포스마스터가요. 그렇기 때문에 375g 불과 10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마스터 200번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1년이 훌쩍 넘어가는 릴이다 보니까 저도 출고를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던 릴인데 이게 디자인부터 무게, 조작성 모든 면에서 정말 완성도가 높은 릴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릴이 가진 치명적인 약간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사량이었어요. 이게 쭈감 낚시라든지 두 종류 한치 참돔같이 1호 안쪽 1호까지는 뭐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생활낚시라든지 문어낚시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2호를 감는다. 자세히 보시면은 스풀이 쉘로우 스풀이 아니에요. 스풀은 굉장히 딥한 스풀인데 왜 줄이 적게 감기느냐, 바로 이 스풀의 이 직경이 되게 좁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턱이 져 있잖아요. 여기 턱이 져 있거든요. 요 빨간색 굵은 라인은 라인이 안 감겨요. 그러니까 요 안쪽만 감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조금 답답하게 라인이 감기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2.5호나 3호는 애초에 감을 수가 없는 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감을 수가 없는 릴이고, 그리고 또 최대 드링력이 5kg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시마노에서 제공을 하는 실용 권장 지구력, 즉 무난하게 뽑아 올릴 수 있는 무게가 뭐 3kg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돔 기준으로는 한 60-70까지는 무난하게 전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빠각급까지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케이블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케이블 무게가 꽤 무거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라이트 코어를 포함해서 260g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 무게로만 100g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낚시를 해보시면 아시거든요. 이 케이블이 무거우면은 이게 끌고 내려가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가벼우면 확실히 릴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무게 차이는 100g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무게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3개가 들어간 15구 백지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릴이 기본적으로 포스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5구와 원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라인업은 비스트마스터이기 때문에 추후에 비스트마스터 200이 나온다면은 비슷한 스펙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 포스마스터 200의 매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다이와 릴과 나란히 보자면은 스크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아, 왜냐면은 이게 시인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화면이 큰 거를 원하시거나 숫자가 큰 거를 보는 게 원활하신 분들께서는 이 포스마스터도 굉장히 좋은 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시스템 자체가 아까는 뭐 조그락 해서 가운데 레버가 달려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동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레버가 익숙하실 텐데 이 포스마스터 200번부터는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버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쓰임새는 좋더라고요. 그 게이지를 조절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고 때문에 시원시원한 스풀 스펙을 토대로 좀 다양한 낚시를 즐기기에는 15구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종류와 한치같이 좀 얇은 줄만 쓸 거다 라면은 포스마스터도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24년식 15구 100J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10만엔이 넘지만 환율이 좋은 만큼 지금 아마 82만 8천원? 이라는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다이와에서 한국 다이와에서 가격을 딱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다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만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볼캡을 서비스로 넣어드리려고 해요. 물론 소량밖에 안 들어온 거니까 제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걸 드리지는 않고요. 새 제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헬스로 2년째 쓰고 있는 모자예요. 한번 써보시면은 벗기가 어려울 정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리뷰로 돌아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